아, 정말. 어, 알았어. 야, 터지겠다, 터지겠어. 알았어, 놔줄게. 어, 정말 귀엽지 않습니까? 야, 한번 더 해봐. 얍. 안할 거야? 알았어, 놔줄게.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찌릿찌릿 찌리박입니다.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동명항 광파제인데요. 오늘 여기서 여름맞이 공포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뻥이고요. 오늘 여기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야나 야간 낚시를 해볼 건데요. 네, 처음이라 잘 준비했나 모르겠네요. 일단 끝캐미를 달아놨고요. 라이트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음료와 초코바를 준비했는데요. 내일 아침 생존까지는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은 저녁 8시 됐고요. 네,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는 장어가 많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저도 잡았으면 좋겠네요. 네, 장어 잡으면 껍질을 쫙 벗겨서 연탄불에 쓱쓱, 네, 깻잎에 된장 넣고, 네, 마늘도 넣고 쓱쓱 해갖고 소주랑 쫙 하면 아주 그냥 으악. 아이씨, 땡. 던져놓은 지 30분 됐는데 입질이 없네요. 네, 밤이라고 막 고기가 막 쓱쓱 뭐 10분마다 무는 건 아닌가 봐요. 오, 입질. 오, 입질이죠, 입질. 첫 입질입니다. 어, 가벼운데? 아이씨. 아니, 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오, 약간 묵직합니다. 없나? 아이씨, 땡. 어, 없어요. 아이, 젠장. 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아, 여기 고기 없나 봐요. 아, 지금 2시간째 모기랑 싸우고 있습니다. 젠장. 아, 미치겠네. 아무래도 여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얼른 짐을 싸서 포인트를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동명항 방파제 똥포인트에서 입질이 너무 없어서 바로 옆에 있는 장상 방파제로 포인트를 옮겼습니다. 아, 지금 30분 동안 걸어왔더니, 예, 기운이 다 빠졌어요. 예,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네, 내일 아침까지 여기서 끝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저기 불빛 보이시죠? 저기도 있고, 저기 멀리도 있고, 저기도 있고, 와, 저거 오징어 배 같은데 엄청 밝아요. 예, 해 뜨는 것 같습니다. 해 뜨는 것 같아. 아이씨, 땡. 여기나 동명항이나 입질 없는 건 똑같은데요? 아이씨, 이러다 날새겠는데? 여러분, 야낙하지 마세요. 고기는 전락이 안 나오고, 피곤하기만 하고, 앞은 하나도 안 보이고, 죽겠습니다. 점점 미쳐가고 있어요. 아나콘다 같은 장어 한 마리만 나오면, 피곤이 싹 가실 것 같은데. 제발 한 마리만 나와라. 제발 한 마리만 나와라. 아이씨. 아이씨, 댕. 누가 물고기는 밤에 먹이 활동한다 그랬어. 다 처 자빠져서 자는구만. 응? 아유. 여러분, 날 샜습니다. 날 샜어. 예, 지금 하늘이 붉게 달아오른 게 좀 있으면 해가 뜰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해 뜨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날이 흐려갖고 해 뜨는 게 안 보일 것 같아요. 오늘 고기도 못 잡고 해 뜨는 것도 못 보고, 예,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오, 입질. 아이샤! 아무거나 한 마리만 올라와라. 제발요. 아무거나. 지느러미 달린 거 아무거나 올라와라. 아이씨. 오, 있어. 젠장알. 에휴씨.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새끼 양태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못생긴 새끼 양태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예, 12시간 만에 처음 잡은 물고기입니다. 젠장알. 아이고, 이게 어딥니까? 아무튼 반갑습니다. 예, 놔주도록 할게요. 와, 여러분, 해 뜬 거 보십시오. 와, 정말 장관입니다, 장관. 오, 대박이에요. 오, 안 보일 줄 알았는데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네요. 오, 대박이에요. 정말 멋있습니다. 오, 입질. 확실히 아침 되니까 입질이 잘 오는데요. 오, 대박 신기해요. 왜 사람들이 낚시를 아침에 하는지 알겠어요. 오, 갑자기 입질이 전혀 없다가 아침 되니까 입질이 막 오는데요? 에이, 젠장할.
네, 여러분 뭔지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생겼어요. 오, 대박. 이게 뭐지? 뭐죠 이게? 놀라미 같지는 않고. 뭐지? 뭔가요 이게? 처음 잡아보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놔줄게요. 네, 입질 오는 시간을 보니까 새벽 5시 40분 정도부터 입질이 막 쏟아지네요. 예, 네, 피곤하게 괜히 밤샌 것 같습니다. 그냥 아침에만 바짝 땡길걸. 예, 네, 지금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아, 젠장. 에이, 뭐가 있긴 한데. 어? 두 마리요, 두 마리. 오? 에이, 양태 두 마리에요, 양태 두 마리. 에이씨. 예, 또 양태 두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예, 여기 속초에는 서해 망둥이만큼 양태가 잘 잡히는 것 같아요. 놔주도록 할게요. 으쌰! 에이, 또 양태 같아요. 아이씨. 양태가 너무 많은데요? 에이, 젠장. 아이, 장어 한 마리만 올라왔으면은 딱 좋겠구만. 에이, 또 양태예요. 아이씨. 에이, 두 마리나 또, 에이씨. 어? 어, 양태 아니에요. 양태 아니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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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예. 대박입니다. 대왕 쭈꾸미 잡았습니다. 대박. 오, 대박. 오, 대박. 대박. 우후. 유후. 유후. 대박입니다. 아, 여러분. 아, 외계인 잡았습니다. 외계인. 오, 대박 커요. 대박. 오. 우후. 우후. 오. 대박이요. 대박. 네, 여러분. 집에 갖고 가서 라면에 넣어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태 두 마리는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뿅뿅뿅뿅뿅. 내항에다가 던져놓으니까 자꾸 양태 새끼가 올라와서 지금 외항에 던져놨습니다. 으쌰! 아이, 여기도 양태 밭이에요. 아? 여러분, 초미니 루어처럼 생긴 양태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야, 이건 잡기가 더 힘들죠. 아, 또 양태 올라왔어요. 아, 여기 엄청 많아요. 아, 망둥이만큼 많은 것 같아요. 아이씨. 아, 또 쭈꾸미 하나 안 올라오나? 내항에 던져도 양태만 나오고 외항에 던져도 양태만 나와요. 양태 밭입니다. 양태 밭. 어, 세 마리나 올라와요. 어, 젠장. 어이씨, 미치겠네. 양태 두 마리에 망둥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또 동해에서 만나니까 반갑네요.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그만 좀 올라와라. 예씨. 아니, 입도 이렇게 조그만데 어쩜 이렇게 잘 먹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씨. 예. 어? 와. 와. 보거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어, 여러분, 화났어요. 어, 보고 화났어요. 네, 알았어. 얼른 놔줄게. 아, 정말. 어, 알았어. 야, 터지겄어. 알았어. 놔줄게. 어, 정말 귀엽지 않습니까? 야, 한번 더 해봐. 안 할 거야? 알았어. 놔줄게.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니가 왜 또 올라오냐, 아이씨. 아,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큰데요? 이거 확 집에 갖고 가서 먹어버릴까? 에잇! 이빨 빠진 갈가지야, 우물가에 가지 마라, 양태 새끼 놀린다, 놀린다, 메롱메롱 놀린다, 놀린다, 놀린다. 오, 세 마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세 마리. 대박이죠? 아이고. 예, 놔줄게요. 안녕! 자, 뭐가 달려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알아맞혀보세요. 띵동댕동, 네, 맞습니다. 자기가, 안녕! 야! 오. 우리 귀염둥이. 우리의 귀염둥이 보거가 또 올라왔습니다. 야, 그렇게 바람 집어넣으면 바늘을 못 빼잖아. 어?
풍선 잡았습니다. 풍선. 우리 귀염둥이. 우리의 귀염둥이 버거죠. 야. 다시 한번. 아이 귀여워. 네, 버거는 정말 귀엽게 생긴 것 같아요. 빡빡빡빡빡. 놔주도록 할게요. 네, 속초에서 무려 13시간 동안 야간 전투 낚시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무식하게 밤 새면서 낚시하지 마시고 아침 시간에, 아침 새벽 시간에 바짝 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훨씬 낫습니다. 네, 지금 정신이 몽롱해서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